얼마 전에 성도님이 오셔서 자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눈으로는 읽고 있는데 통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되지 않고 머리만 복잡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느낍니다. 고치려고 했는데 고쳐지질 않고 오래가니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읽으려고 몸부림치니 참 귀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많고 하나님 앞에 붙잡혔을 때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타이프 쳐지듯이 내 머리에 다다다다닥 심겨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감동이 돼서 눈물이 펑펑 흘러서 잠시 멈출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성경의 사건이 내 앞에 사건처럼 벌어져서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전율과 감격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분주하고 은혜가 식으면 내 영혼 읽는데 딴 생각을 하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왜 있는 건가? 내가 이 세상 일에 너무 내 마음을 빼앗겼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랬더니 해결 방법이 뭡니까? 그래요. 먼저는 말씀에 대한 방해가 언제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붙들렸다는 걸 인정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민감한 영혼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선포하세요. 세상의 잡념은 내 머릿속에서 떠날지어다 명령하시고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지배하기 위하여 어떠한 생각들을 낚싯밥처럼 던집니다. 근데 여기에 낚이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지. 좋은 생각이 아닌데 라고 분별이 되면 그 생각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생각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매일 잠들기 전에 성경을 한 장씩 읽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도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내일 커다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분은 성경을 읽을 때 정신이 집중됐을까? 그런 일을 앞에 두고도 왜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몸부림을 쳤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누군가? 전쟁은 누구 손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안심하기를 배우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싸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위로부터 공급받았던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몸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를 스치고는 지나갑니다만은 지금도 머릿속이 복잡해서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복잡한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기도하세요. 집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내 영혼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 맺는 능력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새롭게 들려오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란 뭐냐? 말씀에 대한 갈망이죠. 이것이 없다면 껍데기로 드리는 예배에 불과한 거죠. 예배를 방해하는 생각과 늘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배웠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그 마음에 따라서 눈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을 따라서 물질도 이동하는 거예요. 세 가지 관계가 그렇습니다. 마음, 눈,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하늘나라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 나라를 향하여 물질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이 땅만 바라보게 되고 이 땅을 위해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게 되죠. 이런 사람을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중립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재물이 나에게 더 크게 느껴질 때,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 가짜 주인이 나를 더 사로잡을 때 나는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고 회복되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생각했죠. 첫째는 뭐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보물을 하나님 앞에 달아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하다고, 이 보물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물어야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쓰는 것이 좋으냐고.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지속해 나가야만 재물이 신이 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는 거예요. 주인을 선택한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 주제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염려. 염려입니다. 먼저는 염려의 여부입니다. 염려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염려로부터 자유로우냐 아니면 염려에 꽉 붙들려 있느냐 하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분과 인격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오직 물질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이 세상에서 보호해 줄 마지막 방어벽이 뭐냐? 물질이지요. 그러니까 물질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부모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다고 해도 이 아이는 할 일이 많습니다.
수고도 해야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부모에게 맡깁니다. 내 집 아이가 내 집에 살면서 뭘 먹고 마셔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를 염려하는가요? 그것은 부모의 역할인 거지. 그러므로 그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없는 아이 고아는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얘기죠. 또한 염려의 내용도 다릅니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염려의 내용이 목숨을 위하여라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육신과 이 땅에 관한 것. 그것이 그의 관심의 전부 염려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이 땅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이 땅을 살아가는 내 몸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염려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떼어내기가 매우 어려울 만큼 우리를 붙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요. 그래서 염려에 붙들리면 일단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려요. 믿음의 성장이 방해받고 때로는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누군 하고 싶어 하나?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하지 말라니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때가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염려하지 말라는 헬라어는 메렘나테라고 하는 말인데 염려에 꽉 붙들린 마음, 강박적 염려를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를 계획하고 자기 안전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생계를 위하여 준비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설했습니다. 하나님은 염려도 하지 않고 바쁘지도 않은 게으름뱅이들과 개걸스러운 대식가들과는 아무 관계도 맺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마치 그냥 앉아서 하나님께서 구운 고기를 자기들의 입에 떨어뜨려 주시기를 기다릴 것처럼 행동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하고 입을 떡 벌리고 있으면 구운 고기가 자기 입으로 쏙 들어온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을 지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좀먹고 스스로를 고문하는 그러한 강박적 염려는 피해야 된다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염려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의 제한성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의 결과가 뭐냐?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생명이 연장되겠나? 아니죠. 줄어들죠. 미래를 염려한다고 그 염려에 따라서 그 미래가 바뀌겠는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생산적이고 염려는 한계가 명백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완전한 대책이 되지 못하죠. 정말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를 극복하는 진정한 처방은 뭐냐? 내 삶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야.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재조정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면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그쪽으로 내 눈을 재정비하면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이 그럼 뭐냐는 거죠. 이 세상의 진정한 메커니즘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관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올바른 시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째는, 자, 비인격적인 세상에서 내가 내 능력을 다하여 수고하고 노력하여 무언가를 쟁취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삶의 방식. 자, 이것이 하나의 자율적인 인간이 추구하는 방식이지요. 그러나 또 하나의 삶의 관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관점 중에 어느 것이 올바른 시각이냐. 참으로 염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보는 시각이 옳은 것이고 그 관점을 바로 할 때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백합하고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화가 자라는 것을 이 꽃 한 송이를 그냥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생각하여 보라고 그랬어요. 꽃을 그냥 멍하니 보는 것이 아니고 이 꽃 속에 들어있는 메커니즘을 보라는 거예요. 이 꽃이 여기에 이렇게 피어있게 된 그 보이지 않는 진정한 메커니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하여 온 우주의 이치를 그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길러가시는가를,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진정한 이 땅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노력을 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총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예로 드는 거죠. 하나는 공중에 나는 새, 또 하나는 들에 핀 백합화입니다. 왜 그걸 보라고 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라는 게 아니죠. 그들의 존재 근거, 그들의 생존 원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공중의 새가 자기 능력으로 나는 것 같지만 그 능력을 누가 주었으며, 들의 백합화가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지만 자기가 색깔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색깔을 입혀주시는 은총이 먼저라고, 더 귀중한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새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많이 잡는다. 새들도요, 열심히 잡아먹어야 됩니다. 수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는 거지요. 아, 꽃들은 일 안 합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햇볕을 받고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 뿌리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이고 수고하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해요. 그러나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성립하죠. 수고는 하지만 염려하지 않는다. 아멘.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수고 때문에 지쳐 쓰러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 동반된 염려에 넘어지고 지치고 낙담하는 거죠. 우리의 수고 속에서 염려만 빼버린다면 얼마나 우리는 밝게, 용기 있게, 생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공중나는 새 그리고 들의 백합화의 존재의 가치를 이렇게 규정을 하세요. 3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것들은 뭐냐 하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쁘게 입혀요. 솔로몬의 입은 옷이 그 꽃만 같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 미물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들어있죠, 그죠? 저는 어제 저녁에 이제 주보가 이제 배달이 돼서 주보를 펴고 쭉 읽으면서 제목에 눈이 갔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소리내서 읽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동이 밀물처럼 물려왔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누군데? 네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데 근심의 노예가 되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냐? 너는 내 자식을 굶기느냐? 굶기지 않죠. 사랑하니까. 내가 굶어도 먹이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너를 먹이지 않겠느냐?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살다가 굶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럴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고난도 돌봄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들이 짹짹거리는 소리 속에서 이러한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신다.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이런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과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사건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러다 보니 걱정에 쌓여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여기에 이 모습으로 있을 줄 옛날에 알았냐고. 계획을 세웠냐고. 예측할 수 있었냐고요. 아닙니다. 몰랐지. 은혜 중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미래는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누가 보장할 거예요? 미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물질은 내가 몸부림쳐서 벌어들이는 거다. 오케이, 맞아요. 네,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 잘 대답하세요. 내가 벌어서 먹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겁니까? 다시 할까요? 내가 벌어먹는 거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요? 사실은 둘 다 맞죠. 내가 열심히 버는 거죠. 근데 그 메커니즘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요. 그걸 넘어서는 원리, 더 진실한 메커니즘은 하나님이 그 수고함을 통하여 그를 먹인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베푸시는 은총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력함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은총으로 사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백화점에 최고의 세일즈맨이 있었대요. 항상 물건을 제일 잘 팔고 언제나 명랑하고 유쾌한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알고 싶었는데 그래서 관찰을 해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있는 거예요. 자, 물건을 이제 팔기 위해서 고객과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건을 팔든지 안 팔든지 그 고객과 헤어질 때 그는 모자를 벗어서 정중히 그분에게 인사한 후에 꼭 모자를 보고 뭔가를 중얼거리더라는 거예요. 저기에 판매왕이 되는 비결이 있다. 알고 싶었는데 알려주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이 큰 고기 부탁해서 그 모자 속에 무슨 비법이 있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면서 모자를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이 적혀 있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비법이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건을 팔면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건을 팔지 못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나의 비법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수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므로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살고 그러면서도 염려되고 불안하면 하늘을 보세요.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자연을 보세요. 꽃들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는 누군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걸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은혜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며 염려에서 자유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상을 올바른 시각으로 보게 해 주소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다스리는 은총의 세상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내가 누군지 알게 하소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앞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세상을 올바른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비인격적인 세상에서 내 몸부림의 결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시고 너희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열심히 수고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지런히 살되 염려 없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금요일 날 소그룹이 개강하였고 금요 기도회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시작한 소그룹 그리고 기도회 위에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다음 주일은 수소교회가 정한 추수감사절로 지키겠습니다. 올 한 해 참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과 만나지 못했던 것 이제 해결해 주시고 소그룹 개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대면하여 혹은 비대면으로 만날 때에 거기에 주님이 함께 임재해 주옵소서. 기도가 막혔댔었는데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기도의 등불이 타오르게 해주시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어느새 추수감사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 묵상하며 감사로 충만한 한 주간 보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이 나라가 예배를 무시하거나 공격하거나 회방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가을에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모든 교회의 예배에 복을 주시고 예배가 살아나야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이 나라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무시하거나 공격하거나 회방하는 일이 없이 올바른 예배가 살아나고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진정 염려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올바른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더 정확한 시각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나를 사랑하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눈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원리 안에 살게 하옵소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되 근심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